이제 소리가 쿵쿵쿵 나는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탱크가 이 미아리 끝에 저 이 우정부지 그러니까 네.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지 탱크가 우르르르 네. 하고 그걸로 포를 쏘면서 막 올라와. 그걸 이제 먼저서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탱크를 끼고서 인민군들이지 말하면 인민군들이 앞질러 가지는 않고 탱크 뒤에 따라서 때몰려오면서 이제 총을 쏘면서 막 예. 그러니까 이 자가 아군들은 걔네 상대가 안 돼. 상대가 안 돼가지고선 도망하기 바쁜 거예요. 집이 바로 앞이니까, 그 길 옆이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숨어서 그걸 보는 거라고. 탱크가 부릉부릉 올라오는데 탱크가 뒤에 오면은 따로 올라온다 이게 첫 탱크가 올라오고 미아리 고개로 올라오는데 그 언덕 위에가 그때 미아리가 높았으니까 제무시한 데가 여기 또 서 있더라 이게 제무시한 데가. 근데 자기도 집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뚜렷하게 못 봤지만 군인인데 올라가 저 도락구에 올라가서 뭘 끌어보내가지고 아 번뇌대 있잖아 번뇌대 네. 이렇게 이렇게 된데다가 뭘 묶고 뭐 이래더래. 그러더니 조용하더라 이게 그 제 도락구가 복사해서 근데 이 미아리 고개가 어떻게 되면 높았기 때문에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쯤 좀 올라와서 요 정도 되는데 복판으로 이 탱크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. 네. 이제 그게 꽉 차는 거지. 여기 네. 길이 좁으니까 네. 그때 마차길이니까 좁잖아. 네. 차오는데 제무시가 네. 슬슬 내려가더라는 얘기야.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. 왜 내려갔어? 여기 들어봐. 가서 빵 받은 거야. 타야다리 한 거란 말이야. 폭탄 싣고서. 그래서 미아리 고개에서 두 시간 동안을 탔다는 얘기야. 그 이제 폭탄하고 그 사람 그 탱크하고 부딪혀가지고 타는 것이 두 시간 정도 탔던 게. 우리는 펑펑 올라가는 보는 봤으니까 나는 그것도 동네니까. 그런데 저놈들이 군인들이 이민군들이 올라오면서 탱크를 끼고선 저 앞으로 정지를 못 하는 거야. 뒤에 탱크가 막 몇 대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. 이게 타고 시각을 파괴하고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다 탄 다음에 탱크를 밀어내더래. 탱크가 탱크를 밀어내더래.